이번에는 네. 제가 사주를 한번 드려볼 테니까 이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. 네. 잠시만요. 1980년 네. 3월 20일 우울한데 연예인이에요. 우울해요. 여자입니다. 우울해. 우울하고요. 네. 그리고 신의 직성이 강한 사람이라서 기분의 변화가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자기 기분 자기가 잘 컨트롤 잘 못하고 기분파야. 기분 좋을 때는 한없이 좋은 사람이고 기분 나쁠 때는 한없이 나쁜 사람으로 보이고 내가 봤을 때는요.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뭐를 얼굴에 손을 댔는지 뭐를 건드리고 나서 이 사람이 지금 운이 이렇게 막힌 것 같네. 꼭 성형을 한 것만 얼굴에다 아픈 건 아닌데 얼굴에 손을 대고 인간의 구설과 환란이 들어서 재미를 하나도 못 봐요. 근데 이 사람은 한때는 정말 내가 잘 나갔다 소위 뭐 이름도 있고 잘 나갔다 할 정도 사주는 갖고 있지만 지금은 그 자기에게 옛날 그걸 허상을 못 입고 살아. 내가 봤을 때는요. 허상을 못 잊어서 뭔가에 머리에 갈구를 고민을 하는데 나는 왜 그때 내가 안 될까 그때 냄새 보이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삶이 자기 자신에게 핍박하고 되게 힘들게 해서 주변 사람까지 이 사람 때문에 피해를 봐야 되고 그리고 지금은 어디서 일이 들어왔든지 어디서 뭘 했다라든지 뭐를 했을 때 뭐 계약이든 뭐든 간에 두 군데서 좀 낙패 실패수를 봐야 된다. 그리고 조금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올 해운년 내년 해운년은 명을 조심하셔야 돼요. 명 죽고서는 명을 조심해야 된다. 왜냐면은 자꾸 내 눈에는 자꾸 사재가 조금 비치면서 조금 뭐 죽는다 안 준다 말하기 내가 하고 싶지는 않은데 자꾸 문제가 생겨서 일이 벌어지고 좀 내가 정말 죽을 정도 고비를 내가 넘겨야 된다라는 거이기 때문에 지 자신을 내려놔야 되는데 못 내려놔요. 그리고 신이 많이 움직여 선녀줄에서 그래서 뭔가가 자꾸 불안하고 초조하고 강박관념이 오고 뭐를 내가 내 손에 쥐고 있는 게 물같이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. 그래서 이걸 잡고 싶으니까 자꾸 동아줄 올라가고 싶은데 그 동아줄 썩은 동아줄이든 오른 동아줄이든 알 수 없는 동아줄로 내가 올라가는 수기 때문에 연애이고 지랄이고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운 자체가 자기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. 포기를 해야지 모든 게 편한데 안 그러면은 모든 걸 다 잃어야 돼요. 왜냐면 쉬어야 된다는 수전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렇다고 지금 사업을 한다 그거 다른 거 움직인다고 해도 그 자리 내가 못 잡아요. 될 수가 없거든. 왜냐면은 지금은 뭔 일을 해도 지나가던 개새끼도 나를 물어야 돼. 이 사람이 아무 수가 없어요. 수가 하나 없다. 개새끼도 지나가던 개새끼도 나를 물어야 돼. 가만히 있는 행인 지나가던 나 두드려 빼야 되는 운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 뭘 해도 악재라. 그래서 자꾸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 순간 그게 다 깨지니까 그냥 좀 쉬는 게 잠깐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좀 쉬는 게 내가 좋지 않나 싶어요. 이분이. 알겠습니다. 이분 누군지 혹시 아세요? 모르겠어. 그냥 혼자서 뭐 짓거리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. 일단 나중에 썸네일하고 그걸로 좀 봐주세요. 알았어요. 네.